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워킹맘, 세상의 모든 아빠는 워킹 파더. 네, 열혈맘 카페 엄마가 간다, 그리고 아빠가 간다. 진행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 그러면 한 분의 아버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가 둘이고 넷이고 둘이고 많이 해가지고 아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아, 네. 두 아이의 엄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제 좀 맞아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네. 정책을 성공한 정부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네. 많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그쵸. 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연봉이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실수령이 네. 700이 넘어도 본인이 중하위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자가가 없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에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중산층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 정도로 이 집값이 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 같거든요. 집값이 요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0년 네. 사이에 5배 분양가는.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그 벼락거지라는 말이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내 집 마련. 자, 커밍아웃 해보시죠. 네. 커밍아웃. 그러니까, 자가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좋은 자인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네. 게 작년에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저는 진짜 어려운데. 저는 청약이 아니었으면은 네. 내 집 마련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제가 충족이 되었고 심지어 제가 예비 3번이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예비 3번이면은 약간 간당간당하지만 안 될 가능성인데 워낙 청약 붐이 일었기 때문에 네. 청약 뭐지? 부적격자가 많았던 거예요. 막 이중으로 지원해서 그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부지리로 와 너무 좋네요 된 거예요. 서울인가요 지역? 서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완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은 복을 갖다 준 거잖아요. 네. 딸을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24개월 미만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숟가락 들고 태어난다 이 말이 저는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으로 아주 힘들게 저도 내 집 마련을 했죠. 근데 청약이 진짜 어려운 게 저도 사실 그 청약 통장이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만 원씩 부어서 네. 청약 통장 기간이 꽤 깁니다. 근데 하려고 했더니 이게 막 경쟁률이 막 200대 1, 300대 1 네. 이러니까 아예 되지도 않고 안 돼, 안 돼. 네. 제가 이제 집을 알아보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오윤혜님은 그때 뭐 신혼부부 24개월 있었지만 저는 그게 없었을 때여서 약간 혜택이 없을 때 청약을 하다 보니까 가점도 사실 없고 뭐 아이 셋 있는 집 이런 데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아이가 하나여서 그래서 결국은 안 됐는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금매가 나온 동네에 있어가지고 얼른 그냥 그걸 잡아서 어떡하다가 이제 지금 갖게 됐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뭐 저도 그러니까 그러고 있겠죠. 무주택자로. 예. 우리가 네. 집이라는 게 운이 좋아서 겨우겨우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이 자산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보니까 신혼부부별로 뭐 소득별로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도 뭐 집 사신다고 경우도, 얘기하셨고 예, 저도 이제 청약을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도도 막 그거 잘 안 돼. 분쟁률도 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년이 넘어가지고 신혼부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약을 포기하고 눈을 돌린 곳이 저는 이제 야수의 심정으로 네. 경매. 오~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저는 뭐 이제 변호사니까 뭐 부동산 물건 분석하는 그런 거는 좀 가능하고 우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원래 전월세를 알아보다가 알아보는 지역에 그냥 경매가 하나 톡 나온 거예요, 매물이. 그래가지고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하고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낙찰이 네. 됐어요. 됐어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면 어떻게 언제 입주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낙찰만 된 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내지 마 지금 네. 낙찰은 됐지만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어떻게 내 아이는 자가에 살고 계신가요? 내 아이를 키우려면 자가 마련이 엄청 힘든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이 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더 많이 지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희도 이제 자가 마련을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저희도 대출이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죠. 자,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어려워요. 청약을 해서 제일 좋은 점은 제 새 아파트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저도 처음 살아보거든요. 맞아요. 여기 저는 20년 된 전세 아파트에 살아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바닥에서 곧 뚫어질 것 같고 싱크대를 열면 막 기울어져서 막 쏟아질 것 같고 그런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새 아파트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말 너무 그냥 신세계이긴 하더라고요. 커뮤니티도 네.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분양 받는 게 너무 경쟁률이나 이런 게 맞아요. 높잖아요. 보면은 특별공급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이런 것들의 20% 분양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청약이 제일 좋은 맞습니다.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공급에 대한 뭐 이렇게 우리가 정보가 있는데요. 자료가 네. 하나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뒤에 네. 자료를 보시면은 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내용이 네. 있는데 실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약 점수가 낮아도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특별공급.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특별공급에 눈을 좀 들이고 있었거든요. 생애 네. 최초 주택 구입자라서.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생애 최초인 게 아니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다 구매 이력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남편이 한번 집을 샀다가 그렇죠. 젊었을 때든 맞아, 맞아. 부모님이 명의로 했다가 맞아요. 이 집이 넘어가면은 이제 생애 최초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독립세대는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네. 부모님이 집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또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게 생애 최초다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이다 보니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 특별 공급을 받기가 맞아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또 항상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 우리가 소득 기준 맞습니다. 맞아요. 소득 기준 때문에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까다로운데 소득 기준까지 딱 있잖아요. 보니까 네. 1순위 되려면은 1인 가구가 월 네. 222만 원, 네. 2인 가구가 월 368만 원. 이게 뭐 우와. 이게 적은 돈은 네. 아닌데 222만 원 정도면 정말 최저 임금 조금 더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요즘 네.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엄청 비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그치. 소득 기준으로 좀 이제 하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그럼 집값도 낮춰줘야지. 네. 그렇지. 집값은 이런 소득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결국 편법으로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아. 뭐 할아버지가 엄청 돈 자산가다. 맞아, 맞아.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법으로 들어오고 이게 막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랬었죠.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져가지고 올해부터 완화가 됐네요. 조금. 네. 어떻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뒤에 자료를 보시면은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3월부터 맞벌이 기준 200%까지 늘려졌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은 2인 가구면 7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 정도는 합리적이네요, 그래도. 그래도 집값이 비싸죠. 비싸죠. 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특별 공급도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가장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애 둘을 키우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용 모으기가 정말 빠듯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이 부분에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구매하신 분들이 애들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7년 내에 아이를 둘 낳으면은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네. 이게 쉽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가. 둘이 아니라 뭐 임신만 하든지 아니면 결혼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혝택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7년 이내 애 둘 낳는 게 쉽습니까? 진짜 하나 낳기도 어렵습니다 요새는요. 제가 15개월 연년생으로 해서 애를 4명을 낳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대단하다. 거의 10년을 배가 계속 불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저도 네, 그냥 결혼하고, 계속 육아하고 계속 거기에서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고 거기에 이제 돈 다 나가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 둘 낳고 7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 청약도 못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그거는 어떻게 받을 수는 있으신 거예요? 청약이 있으셔서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는 받을 수 있는, 제가 경매를 네. 안 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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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를 해서 날라갔다게도? 네, 날라갔지만 뭐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소득 여건이나 뭐 이런 제한이나. 기준들이 있고 뭐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서 네.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생애 최초 내지 말하는 살면서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딱 한 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 같은 게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혜택 같은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생애 최초 주택을 보면은 가장 큰 거는 그냥 취득세 감면입니다. 아, 취득세가 뭐 얼마? 200만 원? 최대 네.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이 엄청 그쵸. 높잖아요. 그러면 이, 네. 취득세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취득세가 네, 최대 한도가 200만 네. 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정도의 집값이었다고 하면은 20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 어느 정도 메리트 있었어요. 뭐 거의 1000만 원을 그렇죠.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 막 한 6억, 7억, 8억 요 정도 되는 집만 사도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요. 훌쩍 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아까 표에 보면은 한도가 이제 실거래 12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실거래 12억 맞죠? 맞아요. 실거래 12억인데 200만 원이면 이건 뭐 부동산 복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복비가 더 많이 나오죠. 복비도 나오죠. 그러니까 복비에 취득세 이런 것만 해도 그럼 수천만 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고려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색내기에 어떤 일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고. 대출을 끼지 않으면은 사실 집을 아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출도 제한이 많긴 아주 제한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대출을 받을 때 내 집 네.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천만 원이냐고 각각 3천만 원 정도면 두 자녀 이상이면 7천만 원 아. 신혼 부부면 8,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아니 이렇게 꼭 맨날 저는 저거를 계속 증빙하고 소득을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게 저게 더 행정적인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초로 내 집 마련을 무주택자가 하는데 이거 대출이라도 네. 조금 감면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헷갈렸던 게 이게 서민의 기준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를 서민의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서민의 기준. 네, 왜냐하면 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도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부 합산에 대한 연소득을 6천만 원 이하로 했는데 최저 임금도 계속 폭발하고 있는데 그쵸. 조금만 하면 이 6천만 원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넘으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다거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소득 기준을 좀 확 바꿨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아니 이런 거죠. 뭐 소득만 높은데 자산이 전혀 없이 소득만 뭐 한 1억씩 연 1억씩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연소득이 뭐 한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산 있고 부모님이 뭐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어. 건물 있고만 누구를 더 먼저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집값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2, 3억대야. 그러면 이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평생 대출을 갚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거의 7억, 8억이 넘어가잖아요. 기본 10억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보면 부부 합산 6천만 원을 벌어. 매달 1, 200은 계속 나가야 돼, 대출 이자로. 그럼 또 지원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평생을 살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럼 평생을 살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대출을 알아보니 네. 제가 나이가 40대잖아요. 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딱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40대는 30년. 30년이라는 그 기간을 딱 주고 거기 안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든지 이자 납부하고 이외 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년 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매달. 갚는 게 거의 뭐 몇백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소득의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마른 금매라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의 집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돈이 없으니까 저는 40년 대출 받았거든요. 아, 40년도 나와요? 40년 받았습니다. 제가 또 서른 몇 살에 어쨌든 산 거라서 30년에 사가지고 40년을 이제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40년 되면 이제 거의 80 가까운 나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는 저도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자녀들한테 빚까지 상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하긴 자녀가 했습니다. 자녀가 갚아주겠지 뭐. 네, 뭐 애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키워줬는데. 네. 그런 마음이죠.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저 시프트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하는 시프트. 그러니까 장기 전세. SH. SH 하는 거. 네. 장기 전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소득 기준이 얼마 있어요. 20평, 30평, 40평대로. 근데 여기도 이제 소득 기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20평대 들어갔어.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소득이 많아졌잖아요. 쫓겨납니다. 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네. 어느 순간 되면. 근데 아. 내가 단지 연봉 한 1,000만 원 올랐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게 진짜 큰 문제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요? 길가에 나 앉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번에 앞전에 저희가 저출생 얘기할 때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녀가 아이가 성년이 돼서 나갈 때까지 안정적으로 한 20년에 임대주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안정적인 주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도 느꼈던 게 싱가포르 물가가 진짜 비싸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싱가포르 국민들의 8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대요. 나라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 집을 줘요.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월세든 전세든 20년, 30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물가인 싱가포르에서도 그냥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 주거 안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가. 그렇죠. 그렇죠. 장기간 안정되게 내가 살 곳이 있다라는 거기서 오는 안정성, 안정감. 맞아요. 이게 크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안정되다 보면은 안 낳을 아이도 살기 괜찮으니까 나와볼까? 또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하물며 동물들도 자기가 보금자리가 없으면 새끼를 안 낳는데요. 그 정도로 제일 그런 중요한데. 게 있더라고요. 네, 동물들도 보금자리가 없으면 새끼를 놓지 않는데 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아이를 그렇죠. 키울 수 있겠어요? 언제 또 이사 가야 될지 모르고 쫓겨날지 그렇죠.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낳아 건사하기도 바쁜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 청년들도 집이나 이런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뭐 내 몸은 혼자 혈혈 단신 뭐 어디 뭐 원룸 가도 되고 맞아. 뭐 어디 고시원 가도 되고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다니냔 말이에요. 특히 학교라도 네. 들어가면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내 집을 꼭 사야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 아이를 둘 낳고 나니까 집을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서울시의원 했죠. 괄약근. 괄약근. 쫓쫓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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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관수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집값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놓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괄약근 아니죠? 네네. 갑자기. 네. 집값 때문에 아이를 놓지 않는 건데 네. 다른 방향에서 아이를 놓지 않는다라고 참 희한한 발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본질을 흐리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하고 하는 건지도 의심스러워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람 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진짜 사람 몸으로 무슨 정책을 네. 하는데 괄약근 줘야 되고 무슨 정관 다시 그러니까 풀어야 되고 동물농장에서 그러니까 번식에 번식 많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영상이 댄스 영상이 돌잖아요. 네. 근데 릴스로 이렇게 막 돌잖아요. 네. 엄마 이거 이게 뭐야? 아 그걸 또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춤추는 거. 춤추는 거? 네 애들이 이거 뭐야? 이런 한심한 정부에게 우리가 뭐 바라는 것도 정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정부엔 희망이 있을 거니까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생아 특례라고 올해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네. 뭐죠? 신생아 특례 어떻게 1% 뭐 금리로 뭐 한 50년까지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신생아를 낳으면 아 고정 금리로 네, 고정 맞습니다. 고정금리죠? 고정금리. 예예 예. 고정금리면 괜찮네요. 1%면은. 1% 고정이면 엄청 큰데. 이건 엄청 이게. 혜택인 거죠. 고정금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 자산 가액이 뭐예요? 4억 6천 4억 4억 6천 900. 이거는 좀 합리적이네요. 그래도 좀 합리적인데 네. 이거에 특혜를 보신 분들은 애 있는 집만 집을 샀다? 신혼부부가 아이가 2년 없잖아요.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네, 그렇죠. 근데 1주택도 되네요? 및 1주택 세대주. 네. 대환대출이라는 거는 아 기존에 구입한 아 바꿔준다는 구입한 바꿔서 준다. 대출을 바꿔준다. 오 최대 5억 원 이내로 5억 원 이내.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5억 원 하면은 전세값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비율보다
비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다. 이 금액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어렵죠. 네, 전세 빌라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사람들이 대출에 맞추다 보니까 상한선이 5억이라서 5억까지 대출이 1%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또 5억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어머나, 저희가 자료를 보면 5억에 딱 맞춰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4억짜리였는데 네. 5천짜리였는데 집주인이 5억을 올려버리는 네. 아, 참 이게 문제야. 진짜 돈의 진짜. 눈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자본주의의 네. 이제 실상인 거죠. 너무 안타깝네. 그 어떠한 정책보다 돈 벌려는 그게 훨씬 똑똑하고 머리 빨리 돌아가요. 거부지런하고. 맞아요. 그 전세 대란이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그 전세법 있잖아요. 4년 동안 5% 이내로 올리는 거. 그거를 4년 되면은 그때부터 확 올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어, 맞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바꾼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 정책들도. 그리고 네.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청약 저축이 4.5% 고금리예요. 네, 맞습니다. 요거 관련된 청약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드림 청약. 근데 기본적으로 청약 저축이 다른 일반 그 일반 그 정기 예금보다는 훨씬 또 이자율 약간 높긴 예, 높아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청년이 들어가다 보니까 4.5% 상당히 고금리로 혜택을 준 거죠. 청년이 어디까지인가요, 제? 오면서 이거 보니까 저는 2.8%인가 2.7%인가 그렇더라고요. 제 청약 통장은 있는 거예요. 그냥 청약 통장이. 아니, 제 청약 통장의 금리를 제가 2.8% 예, 확인을 해 보니 2.8인가 2.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 4.5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게 몇 살까지죠? 보통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이 조금 달라서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데는 35세? 실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혜택을 줄 때 어떤 데는 또 39세? 그러니까요. 네, 정당은 또 45세? 그러니까 정당, 네. 정당 기준으로 하면 청년인데. 저희 정당 기준으로 하면 저도 올해까지는 청년인데. 지자체별로 네, 이게 다르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혜택을 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 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청년 기본법의 청년은 만 29살까지긴 합니다. 저희는 거리가 멀군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뭐 만들어주는 정도. 아니, 청년 기본법도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네. 아니 지금 지방에 가면은 청년 회장 60대. 그렇네 그렇네. 네. 아 그렇죠. 군 단위에 가면은 70세가 넘으셨는데 청년 위원장이. 아 진짜요? 네. 그 저희 아유. 시아버님 얼마 전까지 네 거기 청년. 그래 청년이셨습니다. 아, 그렇죠. 연세가 이제 75가 네. 넘으셨는데 그 정도로 고령화가 아주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군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젊은 사람을 청년위원장으로 시키고 했는데 70대 네, 70대 70대 중후반에 계셨는데 그런 분들 노인정 가면 쫓겨나세요. 아 진짜로? 네. 너무 정정하다. 10년 뒤에 오라고. 그렇죠. 제일 막내이면 이제 거기에 이제 허드렛일을 어른들께서 다 하시죠. 아 70대 내가 이 나이에 허드렛일하게 생겼어 이러실 텐데. 아 심각합니다 진짜 이 고령화. 네, 그래서 심각해요. 지역 소멸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청년 드림 청약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고금리로 받아서 일단 저축을 할 수 있게 집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거고 네. 요새는 청년 주택도 이제 역세권에 많이 짓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동네 보면은 이제 신림역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림역이 있고 2호선도 있고 이제 굉장히 교통이 괜찮은데 거기에 되게 역세권 정말 높은 건물이 올라가길래 저 무슨 좋은 아파트가 짓나 봤더니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고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었고 사실 지나오다 보니까 노량진역 근처에도 많이 바뀌었네요. 예, 예전에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면 아주 한적한 곳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한적한 그렇죠. 곳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대중교통도 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신혼부부 공급주택으로 해놓고 청년을 해놓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죠. 빈 아파트도 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케이스 네, 역세권. 근데 좀 약간 이게 약간 님비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막 서초동에도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주변 아파트 분들이 약간 지역마다 다르지만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청년주택이 올라오다 보면은 주변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진다. 이유인 즉슨, 이건 뭐 일부 지역의 얘기입니다. 이유인 즉슨 청년들이 밤새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라고 그런 막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보고 아 아니, 본인들이 대학생 시절에 했던 네, 것만 그렇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어디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요새 청년들 진짜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에서 학점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궁금한. 저는 제일 사라져야 될 문화가 이렇게 뭐 주거 환경이나 소득 수준에 맞춰 가지고. 부모 세대들이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아파트에 뭐
저기 사는 아이들 못 오게 해. 맞아요. 놀이터에 못 오게 해. 막 가르고 막 한참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경비원들이 가서 일일이 막 다 물어보고. 이거는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맞죠. 저는 그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맞아요. 아주 가끔 저희 아파트 단톡방에도 막 너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벽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파트 그 브랜드 가지고 막 그 비하하는 발언 막 이런 맞아요. 휴먼 시야 갖고 무슨 뭐라 그러더라? 네, 뭐 거짓말 뭐 휴먼 시야 뭐 이런 거 있었고. 저도 들었어요. 별리하게 네, 다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부산에 처음 검사 발령을 받았을 때 네. 검사나 판사들 관사를 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20평대만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우리가 주변엔 30, 40평대 단지가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검찰청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예 학교를 갔더니 여기를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아파트 이름이 명으로 시작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명거지. 저는 잘,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일반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살 때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똑같은 케이스예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유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고 무슨 거지. 근데 그거를 부모의 잘못도 있는데 부모가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머나. 쟤는 뭐뭐뭐 거지야. 아파트 이름을 대지 않고 앞에 이름과 너무... 거지를 붙여서 쟤는 무슨 거지야.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지야? 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야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또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방학이 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방과후 말고 신청하는 게 뭐죠? 학교에 이제 방학 때 돌봄 막 이런 거요. 여름. 근데 그거를 보통 신청하는 아이들은 국내 여행만 가고 거기에 신청하지 않는 아이들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까먹었는데 무슨 거지라고 하면서 아이가 이제 해외 여행 본인도 가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 내에서도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을 누군가는 뭐 해외여행 가든 여행 가든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차별을 시켜버리는 인식들 이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쟤랑 놀지 마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열등감에서 나온 거고 자존감도 없는 그런 행태고 이런 건 진짜 배격을 해야 되는 건데 혼내야지 진짜. 네, 진짜 혼나야 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요. 그런 말에 혹시나 애가 했더라도 사실시켜야죠. 사실관계랑 맞지도 않아요. 그 제가 살던 그 아파트는 뭐 평수는 좀 좁아서 거지라 부르지만 타판검사 집에 거기 판검사한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 없는 판검사라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돈 많은 검사여야지. 야, 내가 압구정동에서 현대고 나왔고 압구정동 현대파 사는데 너네 나한테 위화감 들지 마. 이런 말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방에서 네. 이제 돈도 없는 지방만 도는 그런 이제 형사부 검사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생을 같아요. 얘기하면서 저희가 집이 있어야지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처럼 임대주택으로 해서 각 집을 아이를 안정적으로 20년이면 20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부모들 사이에서 임대아파트에 산다 해서 뭐뭐뭐 거지라고 얘기하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신혼부부들이 안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 벽을 쌓고 뭘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내 아이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대려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살림살이를 쪼개더라도 그냥 전세 아파트에 민간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인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혼내야 되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고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이런 우리가 계층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아니고 인도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 계층이를 나누는 기준이 철저하게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내가 뭐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 사기쳐서 벌 수도 있고 남 등쳐봐서 벌 수도 있고 근데 돈 많으면 자기가 뭔가 되게 대단한 귀족이 된 것 같은 이런 문제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 정말 큰일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 애들은. 돈이면 다 된다? 심각하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척도를 집에다가 이제 두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해외에는 그 집에 대한 딱 이렇게 부동산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물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는데 한국만 유달리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뭐 가방, 차, 집 그거 말고는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인식을 바꿔줘야겠죠.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충분히 누리고 살고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고 나 혼자 잘 살면 더 위험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계층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그런 집 그런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기 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해서 뭔가 자본으로 내가 마치 뭔가 귀족이 된 것 같고 인류 사람이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 백화점에서 뭐 주차하는 분 막 싸대기 때리고 막 함부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면 최고고 내가 가장 우위에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행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나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도라는 것이 규제와 제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결혼을 했고 신혼부부가 아이가 있으면은 누구나 소득 제한이나 어떤 한도나 뭐 이런 거 없이 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렇게 좀 해주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회 초년생이라서 베테랑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단독 주택부터 해서 월세를 1만 원. 단독 주택 아파트까지. 네. 월세 1만 원이요? 월세 1만 원. 저도 너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주택을 각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리투게더라고 해서 사업을 통해서 청년 전용의 단독 주택을 단지를 조성을 해서 1만 원에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전남 강진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핫하게 된 게 1만 원은 강원 태백 그리고 전남 화순이 월세 1만 원. 모집 완료됐네. 네, 이게 경쟁률이 엄청 세더라고. 11일 만 원이면.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래 빌려주는 그런 거죠?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이 이제 자립해서 본인이 나갈 때까지 계약 좋네요. 와. 그럼 고기 안 나가는 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여기 좋아서 안 나가면 어차피 빈집인데 뭐. 빈집인데. 아니 그럼 결혼 안 하고.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만 원인데 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농촌 혹은 전남 강진군. 태백, 전남 화순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빈집을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청년들이 과거에는 뭐 화이트 칼라를 좋아해서 서울에서 계속 선망을 하고 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귀농을 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 근데 이런 아파트 시골에 들어가시는 청년을 보면 귀농을 해서 거기에서 세를 적게 주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창업 형태로 해서 성장을 하는 청년들도 엄청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가면은요 그쪽 동네가 아주 바뀌더라고. 완전 맞아요. 너무 예쁘게 카페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너무 독특하고 예쁘게 바뀌고 뭐 이렇게 청 하나를 팔더라도 어찌나 패키지도 예쁜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아져서 그 동네 분위기가 살고 완전 확실히 더 좋아져 활성화가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활기차지고 하죠. 그러니까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 구도심이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 가옥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거기가 사실 거의 빈 공간이었거든요. 그냥 빈 집들이 쭉 즐비한 동네였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에는 청년들이 내려가서 카페도 만들고 예쁜 여관 같은 것도 만들고 무슨 맥주거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쭉 만들어서 가보니까 관광거리가 됐네. 네, 일부러 걸로 오는 좋은데. 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활기차졌다 골목이. 그러면은 상권도 생기고 그치. 전체적으로 이제 활발해지는 거죠 도시 경제가. 근데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뭐냐면 대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구? 네, 주택은 아니지만 대구에 이제 김광석 거리 가보셨습니까? 김광석. 네. 거리. 그런 게 거리 있나요? 있습니다. 네. 가수 김광석의 맞습니다. 거리. 가수 김광석의 거리라고 해서 예술의 네. 거리가 있습니다. 우와. 거기가 기존에 그냥 상가였거든요. 근데 대구시에서 문화예술로 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그런 예술인들을 거기에 상주를 시키면서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건물주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 임대료. 그래. 그렇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대구시에서 이거를 적정 순으로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고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본인들 손에서 놔버리고 건물주와 이제 예술인들 간의 거래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그 높아지는 임대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이 엄청 그런 곳들이 많았어요.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맞아요. 그런데 동네가 많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시골 같은 경우에도 빈집을 현재 채워서 넣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템으로 청년들이 농사 귀농도 하고 바꿔놨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핫해질 거잖아요. 그쵸. 핫해짐과 동시에 이제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 네. 아니, 곰은 누가, 제주는 누가 부리고. 여기 내 집인데 누가 살고 있어. 지자체에서 이 집을 아예 매입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통상 많이 보면은 지자체가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잖아요. 몇 년간 네.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집값이나 주변이 환경이 좋아지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되겠네. 그렇죠. 이게 단편적인 부분에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집주인들한테는 결국 안 좋은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본인들이 하지 못할 거라서. 예, 사람들이 다시 떠나버리면. 그래서 지금 대구의 김광석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 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활성화를 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거죠. 다시 이제 안 가겠죠. 안 가죠. 그렇죠. 한번 당했는데. 그렇죠. 예. 아, 또 씁쓸한 내용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이 없다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한수위야, 확실히, 한수위. 그 씁쓸함에 네. 뒤에 묻어두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반값으로 공동주택을 임대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26세대면은 세대가 꽤 많은 거거든요. 네, 반값으로 서민과 청년 대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아, 여기 뭐 위치는? 제주도. 제주 3도. 아, 3도 거기는 시내에 있는 데네. 4개 지구 선정을 해서요.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어디 들어가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 홈페이지. 제주시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여기서 보면 이야기하는 게 어디 그러니까 지자체 아니면 정부 이런 데를 계속 들락날락 해야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는 큰 예산의 틀에서 가이드를 잡아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행사가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정책은 거의 지자체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지자체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지자체장도 이렇게 우리가 잘 뽑아야 된다는 게 또 이런 데서 그럼요. 느낍니다. 지선이 오죠? 네, 일단 오늘 지방선거 2025년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바쁘잖아요. 특히 청년들도 저희 맞벌이 부모들도 바쁜데 일일이 막 알아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정부에서 통합으로 내 정보를 쫙 넣는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지역 같은 관심 분야. 그쵸. 아니면 우리 뭐 마케팅, 뭐 카드사 마케팅 같은 것도 관심 분야, 뭐 여행, 무슨 쇼핑 뭐 이런 거 체크하면 그 관련된 거 오잖아요. 그것처럼 지자체도 약간 이렇게 애초에 내가 세팅을 해놓는 거야. 뭐 두 아이, 뭐 주택 문제, 뭐 문제, 교육 문제 하면 그 관련된 거 쑥쑥쑥 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정부 앱이 그렇게 있는 거는 제가 잘 못 봤고 개인으로 해서 구글에 들어가면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청년에 대한 그 집 이렇게 하면은 앱이 앱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의 정보를 넣으면은 해당되는 조건이 요즘에 소팅이 되죠. 요즘에 AI 시대가 AI 시대라서. 되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혹시 알려줄지도 몰라. 챗GPT 나 빚 어떻게 갚아?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 내 집 마련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이 내 집 마련의 문제를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맞습니다. 저는 아이 낳으면 얼마 줄게, 아이 낳으면 매달 얼마 줄게 이거보다는 주거 안정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개인이 집 사는 거 비싸기도 하고 대출도 좀 까다로워서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이라 하면 그냥 야 집 일단 사. 대출 받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 좀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이 빌려주는 돈 빌려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돈 빌려주거나 이자를 내거나 그런데 저의 경험상 한시적으로 변동금리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집을 팔아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약간 주거 집값도 옛날처럼 좀 안정화시키고 맞아요.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네.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사실 시장 경제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모아야 맞아. 집을 살 수 있냐라고 네. 했을 때 옛날에 어르신들 살 때는 4, 5년 정도면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20년, 심지어 이제 27년, 맞아요. 30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금리도 높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미래가 뭐 없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게 맞아요. 네, 해결책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까 싱가포르 이야기 하셨었는데 싱가포르가 비슷해 홍콩도 도시국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홍콩은 또 이렇게 요만한 집이 막 몇백만 원합니다 월세가. 한 평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아주 열악하죠. 그죠. 아주 네. 열악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애를 낳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그만 그러니까. 데서. 화장실 있으면 더 비싸고. 아, 정말 집이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죠. 네. 홍콩에 집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다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훨씬 좋은 데 가서 산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여기 네. 세 주고 이런 분들. 이런 것만 극단적인 얘기만 봐도 어떻게 돼야 할지 방향은 나오는데 가슴이 정책이가 어렵죠. 정책은 아주 딴 곳으로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빌려줄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 정말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크게 진짜 썼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자잘하게 숑숑숑숑숑 해서 모으면 사실 그 금액도 굉장히 큰데 저는 이 큰 금액 그냥 한꺼번에 팍팍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나 보육도 그렇죠. 자잘하게 주지 말고 그냥 한번 딱 와닿게 그런 게 사실 효과가 더 큰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이런 것도 다 토대로 네, 정책 변화를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죠. 네네. 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혜택, 신생아 혜택부터 해서 그래도 나름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꼭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 집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경매랑? 어떻게 잘 갚겠어요? 경매 이후의 과정이 더 복잡한데 막 내보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인데 일단은 대출이 네. 과연 이게 될까? 아, 대출이 나올까? 대출이 네. 될까? 다음 네.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사실 뭐 내 집 마련 가장 큰 숙제고 뭐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사실 이제는 국가와 이제 지자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숙제 인생에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셨나요? 아직은 역부족이죠? 아, 빌려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가더라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딱 그 기간까지만 그 집에 살게 하더라도 그치. 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맞아. 미분양 사태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빈집에다가 자녀 있는 집에 가정만 넣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뭐 집이라는 게 이제 재산 축적의 기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거하고 아이들과 이제 평생 사는 그런 개념이 좀 정착이 돼야 좀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집 하나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그 날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또 정부 정책도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